안녕하세요, 봉남이입니다. 오늘은 요즘 후쿠오카에서 대기줄이 가장 길다고 할 수 있는 도넛 가게에 왔습니다. 가게 이름은 아임도넛이라는 곳인데 가게에는 딱히 흔한 간판조차 없습니다. 예전에 넷카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네타로가 있는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아임도넛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후쿠오카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빵집인 아마무다 코탕이 동네 빵집으로 시작해서 인기에 정점을 찍고 새롭게 도전한 것이 바로 도넛 전문점인데요. 도쿄 나카메구로와 시부야에서 오픈한 1호점과 2호점이 대박을 치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뒤에 고향인 후쿠오카에 오픈한 3호점이 바로 아임도넛 텐진점입니다. 텐진점은 오픈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줄이 아직도 어마무시합니다. 오른쪽에 서 있는 분들이 전부 대기하시는 분들입니다. 요즘 후쿠오카 맛집에 줄이 생긴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아임도넛 줄이 가장 길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린 편이라 평소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도 이 정도입니다. 대략 앞에 줄이 20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저도 기다려서 도넛을 먹어봐야겠습니다. 저는 2시 10분 정도부터 줄을 섰는데요. 3시간 정도는 기다릴 각오로 이어폰 챙겨서 유튜브 보고 음악 들으니 금방 시간은 지나가더군요. 다행히 1시간 40분 정도 기다리니 일단은 가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부터 예상은 했지만 가게 내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좁아서 놀랐습니다. 아마무다 코탄과 비슷하게 앤틱한 분위기의 좁은 내부 구석구석에 도넛츠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도넛츠의 종류는 40종류 정도가 있는데 시간대에 따라 인기 도넛츠는 빨리 완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격대는 3,400엔대의 도넛츠가 주류인 편인데 미스터 도넛과 같은 체인점과 비교하면 가격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다들 오래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인지 쟁반에 많이들 담으시더군요.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 제가 쟁반에 담은 도넛츠가 가장 적었던 것 같습니다. 계산까지 하고 시계를 보니 딱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 정도면 선방한 것 같습니다. 일본 분들 후기를 보면 3시간 이상 기다린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 다행이네요. 대기줄은 아직 제가 처음 줄 설 때와 비슷하게 사람들이 많았고 이제부터는 기다려도 도넛이 완판되어 없을 수도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 늦게 왔으면 저도 못 살 뻔했는데 다행이네요. 이제 도넛을 뜯어보겠습니다. 비닐도 박스도 물음표가 귀엽습니다. 저는 혼자 먹을 거라 6개 정도만 골라봤습니다. 도넛이 섞이지 않도록 포장에도 신경을 쓴 게 느껴지네요. 도넛에는 우유가 진리입니다. 그럼 아임도넛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링도넛에 피스타치오 시럽이 코팅된 도넛입니다. 많이 달지도 않고 빵처럼 부드러운 반죽이 고소한 피스타치오와 잘 어울리네요. 링도넛 식감이 도넛보다는 빵에 가까워 가볍게 먹을 수 있습니다. 도넛 이름이 가게 이름과 같은 만큼 아임도넛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겉에는 설탕이 뿌려져 있고 안에 반죽이 쫀득쫀득하면서 달력이 있네요. 천천히 당기면 늘어나는 게 떡 같기도 합니다. 겉은 부들부들하고 안은 쫀득쫀득한 게 이름처럼 도넛츠가 맞나 싶은 신기한 식감이고 단맛은 과하지 않은 심플한 도넛입니다. 코코넛은 달달한 걸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도넛입니다. 겉에는 달달한 시럽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 안에는 코코넛 가루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피스타치오와 아임도넛은 단맛이 많이 없는 편이었는데 코코넛은 확실히 단맛이 강하네요. 전 코코넛을 좋아해서 떨어진 코코넛 가루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피스타치오 크림이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가득 차 있습니다. 겉에 반죽이 얇아서 거의 대부분이 피스타치오 크림인 도넛인데 느끼하지도 않고 적당히 달달하면서 고소한 게 중독성이 있는 맛입니다. 아임도넛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메뉴라 빨리 완판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제가 마지막 하나를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도넛 6개를 다 먹기 힘들까 싶었는데 4개를 먹어도 물리지도 않고 벌써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빵을 살 때도 소세지 빵이 있으면 무조건 살 만큼 좋아하는 편인데 아임도넛의 소세지는 역대급으로 맛있었습니다.
소세지는 왠지 살짝 데펴서 먹어야 하나 생각했다가 그냥 차가운 그대로 먹어봤는데 차갑게 먹어도 맛있을 만큼 소세지 퀄리티가 좋고 양도 푸짐한 편입니다. 겉에 빵 부분에는 바질이 뿌려져 있는데 바질을 싫어하시지만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꼭 추천하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마지막 도넛은 아임도넛 2회차입니다. 저는 2개면 그나마 적게 담은 편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4-5개씩도 담더군요. 요즘 인기 중인 아임도넛에 대해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는 도넛 식감의 개념을 바꿨다고 평가될 만큼 맛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1년이 지나도 대기 시간이 줄기는커녕 점점 늘어나는 걸 보니 후쿠오카 여행 때 몇 시간씩 줄 서서까지 드시는 건 좀 비추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도넛 6개를 한 번에 먹을 만큼 맛은 있었는데 한 번 더 두세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 좀 그렇고 인기가 좀 식거나 점포수가 늘어서 웨이팅이 줄어들면 다시 도넛을 사러 가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에도 후쿠오카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끝.